혼돈의 끝은 어디. 안녕 여러분, 플레레입니다. 오늘은 절망적인 2차원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군악대장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는 반드시 획득을 하려고 해봅니다. 이 스테이지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스페이스 사이클론인데요. 벌써 나와버렸잖아. 아이고야, 너무 무시무시해 보이죠? 맞습니다. 에이리언이면서 떠있는 적인 이 스페이스 사이클론은요, 체력이 30% 이하가 되면 공격력이 3배가 증가한대요. 이야, 이거 다 갈리겠는데? 어머, 갈리기 전에 사이킥으로 정지! 멈춰! 아, 멈춰 효과 진짜 너무 좋아. 역시 이래서 내가 사이킥 쓰지, 이래서. 이 사이클론은 사거리가 길어서 그냥 공격력 센 애들보다는 좀 더 멈추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삐까볼트 이런 애들 있으면 데리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뭐 문어단지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. 데리고 오세요. 근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네요. 저는 살짝 쫄았었는데, 아, 참 군악대장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이잉! 벌써 죽었잖아. 절망적인 2차원, 절망적인 거 맞냐? 절망, 혼돈의 끝은 어딜까? 아, 이거 모르겠지? 미안해요. 자꾸 옛날 노래 불러서. 제가 옛날 사람이라. 우와, 군악대장 너무 좋고. 신캐릭터 언제나 환영. 군악대장이면은 음악하는 친구네? 제가 또 음악 좋아하잖아요. 군악대장 획득! 이야, 뭐하는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메탈적의 공격력을 다운시킨다. 아, 이쪽 라인이구만. 오! 파워업을 했더니 플레잉카드 양코가 됐어. 도대체 군악대장이 어째서 플랜카드가 되는 거지? 하... 알 수 없는 이 흐름, 의식의 흐름으로 만드는 걸까? 여기까지 플레르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